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운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양강도 위원회 위원장 리상원 동지, 삼지연군 위원회 위원장 양명철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정성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군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삼지연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 영웅청년교단의 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새로 개건한 삼지연군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의 연건축 면적은 2,700여 평방미터이며 종합강의실, 학습실, 자료봉사실, 영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치께서는 삼지연군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고 당의 유일사당 교양에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9년 3월 당시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었던 이것을 현지 지도하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군에서는 전국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의 관리 운영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혁명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제일 강자, 당정책 관철의 제일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온 사회에 김일성 김종일 지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데서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혁명 역사 도로각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었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혁명역사가 종합 체계되어 있는 혁명역사 도록을 학습하는 과정에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애민의 역사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되고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 운영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며 저체 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는 참다운 김일성 김종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치께서는 새로 개건한 삼지연읍 묘관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연 건축 면적이 2,020여 평방미터이며 2층으로 된 삼지연읍 묘관은 수십 개의 호실, 식사실, 상점, 오락실, 사진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9년 7월에 몸소 단행하신 호시를 비롯하여 려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령을 구체적으로 여해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삼지연 읍 여관은 전국 각지에서 혁명의 성지를 찾아오는 답사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삼지연군의 얼굴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활동에서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자들의 봉사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여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안고 선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분발하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읍 종합상점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2층으로 된 종합상점의 연 건축 면적은 1,490여 평방미터이며 일용품 매대, 가정용품 매대, 식료품 매대, 직물 매대, 신발 매대, 건재 매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1979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단행하신 삼지연읍 종합상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령을 여해하셨습니다. 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가지수가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시면서 상품 진열은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봉사활동의 친절성, 편리성, 문화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만큼 상품 진열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품 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더 잘 갖춰놓음으로써 상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상업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을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살게 될 주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자들이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살림집들을 건설했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의도가 반영된 살림집들을 더 많이 일도세워 국내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완공 단계에 이른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 멋가역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 꾸리기와 관련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해산 삼지연 철길 공사를 선포하시고 철길과 철도역들에 대한 설계 형성안을 몸소 지도해 주셨으며 강력한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 대책도 몸소 세워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기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216사단 안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 멋가역 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는 연 건축 면적 5,280여 평방미터이고 대기홀, 표 파는 것, 간이 매대, 도서 매대, 기념품 상점, 식당, 청량 음료점, 커피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3층으로 된 삼지연 청년역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게 뾰족 지붕을 또이고 일떠선 삼지연 청년역의 겉모양이 멋있다고, 설계를 잘했다고,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건축 미학적으로 조형 예술적으로 선색없이 건설을 잘했다고 지하하셨습니다. 역사 안에 1층 주황홀에서 2층 대기홀까지 계단 승강기를 놓았으며 열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영상 표시장치를 설치했고
선미약성, 선편리성이 구현된 여러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 겁에는 지붕을 씌워놓아 여객들이 눈비를 맞지 않게 해놓았는데 삼전군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 자동 측에서는 주황홀, 표 파는 것, 대기실, 도서 매대, 간이 매대, 식사실, 정량 음료점 등이 꾸려져 있고 3층을 해둔 삼전 멋가 역도 돌아보시며 지대적 특성에 어울리고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설비들에 갖추어진 역사 안과 지붕을 씌운 역홈이 여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꾸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꾸리면서 당의 의도대로 건물들에 대한 마감을 이 지방의 흔한 부사나 나무 같은 지방건지를 가지고 자연 풍치와 어울리게 시공을 잘했다고 마감건지의 국산화 비중을 높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요소 깊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의 관문답게 현대적이면서도 산간지대의 못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것만큼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비롯하여 모든 요소요소를 더 완벽하게 꾸리고 내외부 시공을 더 깐깐히 진행하며 다음에 혁명전적지 답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해산 삼전 철길 주변의 철거세대 살림집과 새로 짓는 살림집 건설을 다그치는 데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철도역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봉사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 데 자신들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람들이 철도역과 여객열차 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 수송은 역에서 시작되고 역에서 끝나는 것만큼 역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철도 운수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관건적 고리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철도역들의 현대화 자동화 수준을 더욱 높여 무사고 열차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역과 철길 주변을 잘 꾸리고 정상보수, 정상유지, 정상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인민의 높은 문화 수준과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밖에도 삼전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료의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는 삼지연군 건설 총계획 모형 사판을 보시면서 삼지연군 꾸리기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삼지연군을 세계가 보란듯이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 의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 꾸리기는 그 목적과 의의가 도없이 숭고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창한 투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적 고향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 내놓아도 선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색 있는 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군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잡돌이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 것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여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물 지붕이나 교체하고 벽체를 긁어내어 외장지나 칠하는 땜뜨기식이 아니라 이왕 품을 들일바치고는 개건 보수라는 관점을 싹 털어버리고 새 세계의 요기에 맞게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안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군을 노동당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면시키자면 설계 형성 안에서부터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의 요구에 맞게
산걸군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대상의 용도에 맞으며 묘사성과 반복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설계 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설계가들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입장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 형성안을 경제적 효과성을 잘 타산하여 만들어야 하며 하나하나의 대상을 깊이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설계하여야 노력과 자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의 지휘 승원이며 당정책 관철의 기수인 일꾼들은 삼지연군 꾸리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조직자적 수완과 사업 능력이 뚜렷이 표현된다는 자각을 세게 안고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가속화하는 송풍기가 되고 기수가 되어 군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일꾼들이 자재보장대책이나 세우고 종합평가 사업이나 하는 것으로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을 대하는 것은 혁명전사의 양심에 티가 안 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높은 실력을 지니고 건설물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건설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골린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근래단체 조직들에서는 삼지연군 꾸리기를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 열풍을 세척이 일으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16사단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해산 삼전 철길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었고 백두대지의 혹한 속에서도 대상 건설들에서 기적같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놓고 1단계 전투총화를 의있게 진행하여 앞으로의 공사 방향을 바로 정하며 돌격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2단계 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 정든 집과 가정을 멀리 떠나 전투장에 배낭을 풀어놓은 건설자들이 삼지연군 꾸리기에 불타는 충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건설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나 뜨겁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전투적 인사를 보내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군 꾸리기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과 군내 인민들이 당의 의도대로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면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일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삼지연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216사단의 전체의 건설자들은 맵잔 추위 속에서 삼지연군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나갈 앞길을 휴양히 밝혀주시고 하늘 같은 믿음과 햇빛 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량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현재 지도의 연속 강행군 길에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철석 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삼지연군에 대한 현지 지도는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저체조선을 김종의 조국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하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뜻깊은 계기로 됩니다.